오늘은 제가 우리 10제 구독자분들이 정말 많이 요청을 해주셨던 수학여행 코디를 드디어 이렇게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수학여행 코디의 포인트는 우선 활동하기 되게 편해야 하고 또 편하면서도 사진 찍을 때 예쁘게 나오는 옷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은 그 포인트에 맞게 예쁜 코디랑 신발까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수학여행 첫날에 입으면 좋을 것 같은 룩들을 두 가지 소개해 드릴 거예요. 아마 수학여행 첫날에는 고속버스 같은 것들을 타고 좀 장시간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저 때는 그랬는데 요즘도 그러겠죠? 아무튼 그래서 좀 신발이나 팬츠 이런 하이드를 편하게 입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옷은 편하지만 그래도 내 친구들에게 나의 사복을 보여주는 첫 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편하면서도 꾸민 듯 안 꾸민 듯 화사해 보일 수 있는 룩들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코디는 이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반팔 티와 제이탐탐에서 구매한 바지 이렇게 매치를 해봤는데요. 제이탐탐이 바지 맛집이라고 구독자분들이 많이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이탐탐에서 이번에 바지 두 가지를 구매를 해봤고 이거는 그 중에 하나 베스트 상품에 있었던 바지인데 이 바지는 정말 수학여행 때 딱 적합한 바지인 것 같아요. 우선은 신축성이 너무 좋거든요. 이렇게 쭉쭉 늘어납니다. 그리고 얇기도 너무 얇지도 않고 딱 적당히 얇은 그런 느낌의 바지이고 일자핏이기 때문에 많이 타이트하지도 않아서 정말 오랜 시간 앉아있을 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바지인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 바지와 티셔츠만 매치하기에는 아이보리 색상이라서 좀 허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 66걸즈 벨트를 같이 매치를 해줬어요. 이 벨트가 이렇게 갈색깔 가죽에 스티치 포인트가 있어서 약간 빈티지한 느낌도 나면서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디에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았고 이 코디 위에 이 러블림에서 구매한 이 난방을 매치를 해줬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낮에는 좀 덥지만 밤이 되면 좀 쌀쌀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 밋밋한 코디 위에 딱 포인트 주기도 좋고 또 낮에 많이 더운데 옷이 좀 허전한 느낌이다 할 때는 이걸 뒤로 돌려서 난방을 이렇게 패션 아이템처럼 걸쳐줘도 좋아요. 이 난방이 되게 얇아요. 이렇게 빛에 비추면 아니 훤히 비출 만큼 되게 얇고 살짝 까실까실한 재질이라서 요즘 날씨에 딱 입기 좋은 난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핏이 요즘은 이런 난방들이 다 박시하게 나오는데 얘는 막 그렇게 박시하지도 않고 길이도 너무 길지 않아서 몸이 좀 왜소한 어린 친구들도 부담없이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난방입니다. 두 번째 코디는 이 고고싱에서 구매한 두 가지인데요. 이 차분한 민트 색깔 티셔츠에 이 샤랄라한 플라워 플리츠 스커트를 매치를 해줬어요. 이 롱스커트가 진짜 많이 입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편해요. 제 생각에 오히려 바지보다 이런 롱스커트류가 오래 앉아있을 땐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롱스커트 위에 이렇게 깔끔한 티셔츠를 매치를 해주면 너무 꾸민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꾸민 느낌 딱 요즘 꾸안꾸 느낌으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마를 저는 키가 작으신 분들에게 추천을 할게요. 제가 키가 163인데 저한테 막 그렇게 길게 내려오지 않은 스커트여서 키 장녀분들도 충분히 잘 소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렇게 보시면 밴드 밑에가 이렇게 좀 뿔룩 튀어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이 부분만 조금 신경 써주시면 이외에는 뭐 다 가격 대비 만족했던 스커트입니다. 그리고 이 민트색 티셔츠 이게 은근 되게 코디하기가 편하더라고요. 매치하기가 되게 편하면서도 막 그렇게 흔하진 않은 색상이라서 저는 이 티셔츠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 이 코디도 쌀쌀해지면 입을 게 필요하니까 이 코디에는 이 청자켓을 같이 매치를 해봤고요.
진짜 저렴한 청자켓을 찾고 찾아서 이 언니가 간다에 정말 저렴한 청자켓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구매하게 된 청자켓인데요. 아무래도 가격이 되게 저렴하다 보니까 퀄리티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역시 기대하지 않은 것만큼 막 퀄리티가 좋지는 않고요. 대신에 이게 아무래도 저렴한 청자켓이기 때문에 두께가 얇아요. 그래서 요즘 같을 때 다른 청자켓보다는 좀 덜 덥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외의 장점. 대신에 이거는 길이가 되게 길어요. 엄청 박시하고 길이가 길기 때문에 이 청자켓은 또 키가 작으신 분들에게는 비추를 하는 그런 청자켓입니다. 이 코디들에 저는 이 신발들을 매치를 해줬는데요. 이 신발은 밑창 고무가 흰색인 거랑 갈색 이렇게 두 가지 컬러가 있어요. 이 체크난방 코디는 전체적으로 색감이 베이지 톤이라서 이 베이지색 밑창 신발이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청자켓 원피스 코디는 전체적으로 화이트랑 블루 톤이기 때문에 신발 역시 화이트 색상으로 매치를 해줬습니다. 저는 이 신발이 되게 겉으로 보기에 이 굽이 얇아 보여서 좀 걱정을 했거든요. 오래 걸었을 때 발이 아프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 안에 속굽이 있더라고요. 또 이렇게 밑창이 푹신푹신하게 쿠션감이 있어서 생각보다 발이 되게 편했습니다. 이 신발은 디자인도 예쁘고 장시간 이동할 때 발이 불편하지 않으면서 예쁘게 신을 수 있는 그런 신발 같아요. 그리고 수학여행 두 번째 날 코디인데요. 둘째 날에는 놀이공원에 가는 학교도 많고 예쁜 사진도 많이 남겨야 되니까 사진 찍기 좋은 룩들로 코디를 해봤습니다. 짠! 이 얇은 단가라 맨투맨과 스티치 숏팬츠 이렇게 두 개를 매치를 해줬고요. 이 티셔츠는 정말 보기만 해도 너무 놀이공원이랑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탁 입는 순간 어려질 수 있는 귀여운 단가라 티셔츠인데요. 이렇게 팔에 벌룬감이 있어서 더 귀엽고 이 벌룬 핏이 되게 예뻐요. 이게 연보라색 바탕에 이렇게 진한 남색깔로 단가라가 되어 있잖아요. 이 줄 색상과 맞춰서 진청 바지를 매치를 했고요. 이 바지 같은 경우는 신축성도 꽤 좋고 디자인도 예쁘고 핏도 예뻐요. 대신에 이런 핏의 바지 자체가 다리통이 되게 넓기 때문에 입었을 때 다리가 얇아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또 너무 왜소하신 분들은 그게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으니까 유의를 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간 꽃밭에서 사진 찍기 좋을 것 같은 룩인데요. 용유걸즈에서 구매한 화이트 블라우스와 제이탐탐 청바지 이렇게 두 개를 매치를 해줬어요. 우선 이 블라우스는 이렇게 목 부분에 귀엽게 카라로 되어 있고 팔도 약간 7부? 8부 정도 되는 기장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계절감에 딱 맞게 입어줄 수 있고 이 블라우스 위에 이 제이탐탐 일자 팬츠를 입어줬는데 이 바지도 베스트 상품이더라고요. 되게 좀 극찬 후기가 많아서 기대를 하고 구매를 했던 바지인데 막 그렇게 극찬하는 것만큼의 특별함은 느끼질 못했고 그냥 전체적으로 핏이 딱 무난하고 깔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바지는 다른 일자 핏 팬츠보다 제 키에 살짝 길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키가 조금 작으신 분들은 이렇게 롤업을 해서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밑에가 청바지, 위에가 블라우스 이렇게 되게 무난한 코디라서 저는 이 컬러감 있는 가방을 같이 매치를 해서 포인트를 주니까 되게 마음에 드는 코디가 됐습니다. 이 블라우스 코디에 매치한 신발은 정말 심플 그 자체인 신발이에요. 짠! 진짜 심플하죠? 이런 신발은 정말 어디에 매치해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나는 아직 신발을 예쁘게 매치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랑 나는 수학여행에 이 한 신발만 신고 가서 3일 내내 신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하는 심플한 신발입니다. 그리고 놀이공원 룩에서 보여드린 이 찍찍이 신발은 세 번째 날에도 등장을 하기 때문에 얘는 나중에 세 번째 날 코디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수학여행 마지막 날 코디인데요. 아무래도 마지막 날에는 좀 녹초가 돼서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정말 엄청 편한 트레이닝복 코디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진짜 편한 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코디인데요.
이 코디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전에 이 티셔츠와 플러어 스커트를 매치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 티셔츠 그대로에 슬랙스를 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돌려막기 할 수 있는 코디도 알려드리면 되게 유용할 것 같아서 한 코디는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티셔츠는 아까 설명을 해드렸고 이 바지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편해요. 왜냐면 이렇게 스판이 아주 아주 짱짱한 슬랙스입니다. 원단도 까실까실하니 시원한 원단이라서 지금 계절에 입기도 좋을 것 같고 또 가격도 되게 저렴하더라고요. 대신에 아무래도 이게 스판이 있다 보니까 걸을 때 약간 찰랑찰랑 거려서 그 딱 떨어지는 단정한 핏의 슬랙스를 원하시는 분들은 막 딱히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트레이닝 팬츠만큼 편하면서 조금은 더 꾸민 느낌을 낼 수 있는 슬랙스라서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요. 이 코디에도 아까 전에 매치했던 그 청자켓을 그냥 그대로 매치해줘도 그냥 완전 다른 룩처럼 잘 어울립니다. 되게 편하게 막 걸친 것 같으면서도 막 그렇게 후줄근해 보이진 않는 룩이어서 추천해드리는 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롭티와 트레이닝 팬츠를 매치한 약간 스트릿한 느낌의 코디예요. 우선 이 크롭티는 언니가 간다해서 구매를 했는데요. 이렇게 앞에는 리얼이라고 써져 있고 여기 뒤에는 커다랗게 이렇게 로고가 있습니다. 일단 얘도 아까 그 청자켓과 비슷하게 가격이 너무너무 저렴해서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얘도 기대 안 하기를 정말 잘한 것 같은 그런 티셔츠예요. 신축성 일단 거의 없어서 입고 벗을 때 되게 불편하고요. 또 사이즈가 작고 타이트하기 때문에 바스트가 크신 분들에게는 절대 추천하지 않는 티셔츠입니다. 그래도 뭐 디자인이 예쁘고 스포티한 느낌에 딱 잘 어울리는 저렴한 티셔츠라서 그냥 저렴한 맛에 한번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바지 아마 오늘 제가 코디한 옷들 중에서 그나마 가격대가 막 저렴하지는 않은 그런 옷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얘가 가격은 막 그렇게 저렴하진 않지만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제가 이렇게 추천을 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버시카라는 SPA 브랜드 상품이고요. 아무래도 브랜드 상품이기 때문에 퀄리티도 되게 좋아요. 이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흰색에 검정색 포인트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티셔츠는 검정색으로 같이 코디를 해줬고요. 이렇게 같이 코디하니까 진짜 스트릿한 느낌이 나면서 또 밑에는 트레이닝 팬츠니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코디입니다. 이번 코디들에도 역시 이 아주 아주 심플한 스니커즈 두 개를 매치해줬는데요. 이 신발들도 식스핏 제품입니다. 이 신발은 같은 라인의 상품인데 버전이 두 가지예요. 이렇게 흰색 끈이 되어 있는 화이트 끈 버전이랑 벨크로 버전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이거 두 개 다 이렇게 보시면 밑창이 통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5.5cm 정도라서 키장녀분들이 신기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이 신발들은 제가 오래 신어보고 많이 걸어보고 느낀 점이 이렇게 신발이 전체적으로 되게 말랑말랑해요. 또 쿠션감도 되게 푹신푹신해서 통굽임에도 불구하고 오래 걸을 때 발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고 또 이게 소가죽 재질임에도 불구하고 69,000원이라서 가성비도 굉장히 좋은 신발입니다. 짠! 이렇게 수학여행 3일 동안 입으면 좋을 것 같은 룩들 6가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한테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